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9만 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감염병보다도 확산세가 빠르고 또 백신 개발도 요원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가 인간의 방심을 파고들어 몸집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단 5분, 직접 접촉이 없이도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정리합니다. 공혜림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국내 코로나19가 수도권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사찰과 관련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3명 증가한 12,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23명은 지역 발생, 나머지 20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23명을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7명 등 수도권에서 13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대전 5명, 광주 3명, 강원 충북에서 1명씩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충북의 경우 공식 발표 이후 입력 오류로 확인돼 이에 대해 중대본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정정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다수 발생했는데요. 중대본은 어제 낮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3명 추가된 31명, 경기 안양의 주영광교회가 1명 늘어난 23명, 수원의 중앙침례교회가 1명 증가한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악구에 있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21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에 있는 사찰, 광륵사와 관련해 주지승려와 신도 등 최소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인 엄마와 두 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 대전의 어린이집 1,203곳이 모두 문을 닫고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이달 들어 13번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13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 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2주간 신고된 신규 확진자 645명 가운데 11%가 넘는 74명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감염 원인과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시간이 걸려 2차, 3차 전파를 막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나오지 않아 282명을 유지했고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65명 줄어든 981명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공식 발표 이후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돼 1,3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감염 경로별로 보면 왕성교회 관련 1명, 역삼동 소모임 관련 2명, 기타 2명, 그리고 경로를 확인 중인 환자 2명입니다. 아울러 대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학교 안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대전에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던 초등생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그리고 같은 체육관에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앞으로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기금 생활비 항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예산은 이론상 최대 500억 원이지만 서울시는 시내에 등록한 외국인이 30만 명 정도이고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대상은 10만 가구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에게 적용하듯 외국인에게도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외국인 재난지원금 총액은 300억 원 안팎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개선 방향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주민에게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했다가 지난 5월에 조례를 고쳐 외국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같은 코로나19 전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 8개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휴대전화의 QR코드를 이용해 누가 다녀갔는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기록은 4주 뒤 자동 파기됩니다. 어제부로 계도 기간이 끝났죠. 오늘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등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개 업종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혜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종교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사찰을 중심으로도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각종 종교 모임과 관련해서 20, 30대 확진자의 비율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성가대 활동이나 또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대거 확진된 것으로 확인 됐는데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감소했고 전체적인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최근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와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안에서 밖으로 노출된 경로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종교시설 안에서 코로나19가 어디로 번졌는지 지금 방역당국 조사를 한 결과 안양 주영광교회 관련해서는 11곳 그리고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해서는 교회 밖으로 총 8곳에 코로나19가 전파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주로 직장으로의 전파가 좀 뚜렷했고요. 그 밖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학원, 또 산후조리원, 물류센터 이런 곳으로 코로나19가 전염됐는데 방대부는 교회 외로의 노출 규모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대규모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네. 분명히 그리고 또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코로나19의 특성상 산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더 전염성이 높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서로서로 방역관리에 자발적으로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종교 모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또 잘 쓰지 않는다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좀 더 강력한 카드를 좀 꺼냈습니다.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9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시설 관련된 감염과 관련해서 계속 발생이 이어진다면 당국으로서는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사항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종교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모임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한 당부사항이 그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 방역수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좀 전해왔습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이나 소모임, 수련회는 가급적 좀 취소해달라 이렇게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침방울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모여야 할 경우에는 거리 두기를 유지해달라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해달라 이런 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역 발생은 조금 줄고 해외 유입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신규 확진자의 평균 숫자가 한 4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해외 유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지역 발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은 1단계라서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중수본은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굳이 지금 방역 단계를 올려서 사회가 큰 희생을 치를 필요까지 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임은 맞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래도 현재 1단계의 말미 정도에 와 있다. 2단계로 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서로가 계속해서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다시피 전문가들 또 방역당국이 계속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대본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내가 또 내 옆 사람이 언제든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또 자가격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서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를 하는 동시에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리 두기 또 생활 방역을 좀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습관들이 조금 더 몸에 배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들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가지는 않았을지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이 좀 생기지 않았을지 하는 궁금증들 있으실 텐데요. 방역당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좀 생각보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속 언급이 되어왔던 코로나19 항체
가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아, 뭐 이런 상황과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항체 형성률이 70%대에 그친다면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집단 면역 체계 이게 이제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또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방역당국 자체도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 면역도 조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구 면역도라는 것이 자세하게 뭘 의미하는지요? 네, 이 인구 면역도는 감염증에 걸린 뒤에 면역이 생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네. 방역당국은 올해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서 확보한 혈청 검체 검체 그리고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의 검체에 대해서 항체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를 보기 위한 거고요. 최근 두 달 사이에 수집한 혈청 1차분에 대한 항체 형성 여부를 먼저 가리게 될 텐데 이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갔던 환자 또 전체 환자의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대략 6천 건 이상 검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올해 12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계속 지역별로 잔여 혈청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코로나19 치료제 소식도 다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국내에는 언제쯤 또 얼마 정도 가격에 들어오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렘데시비르 자체는 미국에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네. 8월 이후에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본은 렘데시비르가 긴급 승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좀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지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약회사의 이익이라든지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밝힌 렘데시비르의 가격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120, 우리 돈으로 약 375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가장 짧은 치료기간 5일을 놓고 측정한 가격인데 첫날에 이제 두 번을 맞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1회분을 투여한 기준으로 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거 어떤 전염병보다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강한 만큼 빨리 치료제가 나왔으면 하는 것은 정말 모두의 같은 바람일 텐데요. 지금 가격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또 다른 우려가 좀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 전 세계적으로 19만 명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속해서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전염병이 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같은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이제 1년에 최대 65만 명의 사망자를 낸 반면 코로나19는 반년 만에 지금 동일한 희생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가격도 가격이고 치료제도 치료제고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방역당국이 항상 강조하듯이 또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라던가 뭐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좀 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즐기는 방법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 스포츠 직접 가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제 KBO 사무국이 안전한 야구 직관을 위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발열 검사에서 37.5도를 넘게 되면 야구장에 입장이 제한됩니다. 또 각 구단에서는 1m 거리 두기를 통해서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서 이제 팬들이 한 칸 이상 뛰어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표 예매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는데 또 말씀해주신 대로 스포츠 분야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무관중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선에서 입장
입장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람석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합니까? 네, 아쉽지만 경기장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침방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KBO 사무국은 관람석에서 무엇을 먹는 행위를 좀 금지하고 음식물 반입을 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람석 외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있지만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관람석에서는 또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 정도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응원가인데요. 이것도 침방울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구호라든지 응원가를 부르는 행위 이런 것도 조금 제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말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은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칸씩 띄어서 자리를 배정을 한다는 것을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관람을 위해서 들어갈 입장할 수 있는 인원 수도 좀 달라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각 구단은 구장 수용 규모의 한 30% 정도로 관중을 입장시켜서 시작을 하고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서 최대 50%까지 입장 인원 규모를 늘릴 생각인데요. 그래도 조금 더 쾌적하게 경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1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 자체만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온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숫자가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하는 상황을 좀 줄다리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정부라든지 모든 부처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 조치를 기울이고 있고 네. 선제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든지 고위험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 감염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방역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중에서도 아직은 소규모 산발적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인데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이 이제 한꺼번에 힘을 다 함께 모아서 동시에 이렇게 좀 더 방역에 집중하시는 것이 지금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네. 바로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비유해 주신 대로 한치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긴장 상태, 줄다리기의 현재 상황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 이 교회로부터의 확산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교회 세 곳과 관련된 확진자만 최소 62명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역학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또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한 확진자도 있었다고 해요. 방역수칙만 조금 더 잘 지켰으면 조금 더 확산세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위생을 잘하시고 사람 간의 거리를 띄우고 또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 밀접시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말아주셨어야 했는데 예. 증상이 생기신 다음에도 이런 모임에 참석하신 사례가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전파가 있었던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되겠는데요. 평소에 마스크를 잘 쓰시더라도 아무래도 성가대 연습을 한다든지 네. 또 다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데에서는 얼마든지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 자제하시고 그런 모임 자체를 조금 연기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밖으로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감염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교회 한 곳에서 시작된 감염이 최소 11개 집단시설로 번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직업과 또 활동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하게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종교시설에 대해서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있습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충분한 저희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서의 어떤 밀집된 시설을 환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비대면 종교 모임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충분한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예배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해도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또 이번에 접촉자가 있었지만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했으면은 네. 자가격리나 능동감시가 대상이 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을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네.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잘 지키시는데 일부 좀 못 지키시는 교인이나 교회가 있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소홀히 하는 곳은 어떤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 내에서 아무래도 그 교회 공동체 모임에 책임자분이 계실 테니까 목사님도 계실 것 같고 성가대 연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모임에 또 어떤 뭐 마트 총무라든지 뭐 지휘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모임을 좀 자제하다든지 연기하다든지 이렇게 좀 자체적인 노력들이 지금 무엇보다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시설로부터의 감염이 계속되면 뭐 방역당국에서 더욱 강제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발적인 자체적인 조치가 우선 더 중요하게 우선시 돼야겠지요. 한편 며칠 전 방역당국에서 또 거리두기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가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포츠 관중 입장도 허용이 되는데요. KBO가 경기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고 해요. 앞서서 곽자연 기자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평론가님께 좀 더 네.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이게 지키기가 상당히 모호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거리두기를 기준을 나눴고 네. 그때 어떻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행동 수칙 같은 것을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가령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50인 미만입니다. 예. 이게 2주간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2단계는 1일 확진자 수가 50에서 100명, 3단계는 그 이상. 또 더블링이라고 하죠. 갑자기 폭증하게 되는 뭐 네.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1단계를 잘 보시면은 이번에 뉴스가 되고 있는 스포츠 행사 관련입니다. 네네. 현재는 무관중으로 이제 프로야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50인 이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2주간 이제 50인 이하가 됐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이제 관중 경기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세워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KB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중이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운영 지침을 내었는데요. 일단 온라인 예매고요. 그 한 칸 뛰어앉는 건데 네네. 한 칸이 옆 사람과 한 칸이 아닙니다. 앞뒤도 또 한 칸.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둥그렇게 뛰어앉게 되는 이제 그런 기준을 했고 사방을 다 한 칸씩 비우자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m 이상이 이제 공간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취식과 마스크 문제인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벗으면 요원에 의해서 이제 퇴장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응원도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공식적인 응원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을 허용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스크 쓰라고 했으면서 음식물은 먹어라 이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취식, 음식물은 반입과 먹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됩니다. 이제 예. 다만 물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살짝 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어제 이 뉴스 나오고 프로야구에 되게 가서 직관을 원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하루하루에 확진자 수를 체크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KBO도 방역이 우선이지 그럼요. 뭐, 예, 뭐 이렇게 하다가 관중을 막 넣는 것을 우선으로 하진 않고요. 예, 이런 예. 지침 나온 것도 이제 사후 이제 나올 경우에 이제 대비용으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짚어본 스포츠도 그렇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되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깨알 같은 또 생활 지침을 발표한 네.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좀 의외의 것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제 큰 기준을 했을 때 국민들이 잘 이게 헷갈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이라든가 유럽은 굉장히 개인 자유주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달되지 네.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외 토픽감으로도 나왔는데요. 몇 가지 생활 속 깨알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 결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결혼해서 그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면서 입맞춤하지 않습니까? 예. 입맞춤을 하지 말아라. 금지했어요. 예, 금지를 했고요. 또 그 보통 서양식 예식, 우리도 그렇고 이제 결혼식 때 아버지와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것도 금지를 했고요. 다만 허용을 한 것은 반지는 교환을 해도 되는데 결혼 반지 전에는 반드시 이제 손을 소독하고 하는 반지를 것이고요. 교환해라. 네. 이 밖에도 이제 뭐 서구 사회는 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팀을 줄 때 접촉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팁은 반드시 이제 청구서에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이럴 때 청구서에 팁을 주도록 하는 뭐 그런 방안도 있었고요. 또 펍 이런 술집이라든가 레스토랑에서는 음악을 틀지 말아라 하고 뭐 계산대에서 주문 금지를 하지 마라.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을 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춤을 추면서 접촉이 예. 될까봐 이런 것 좀 우려의 목소리에서 이런 이제 팁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또 뭐 일방 통행도 있고요. 뭐 미용실에 잡지를 두지 말아라 이런 공간에. 이건 왜냐면 잡지를 보면서 또 뭐 접촉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네요. 형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깨알 꿀팁이다, 깨알 팁이다 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 뭐 웃으면서 뭐 깨알 같은 팁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지하게 참고를 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앞으로 또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야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숙명이랄까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국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60대 이상 고령자의 감염 비율이 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고령층 감염이 늘어서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다소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예, 계속 좀 줄면 좋겠는데요. 근데 예.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주 25.7% 대비 이제 6.25% 포인트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32% 25% 감소니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 이태원 클럽발에서 30대가 시작됐지만 금방 고령층도 감염됐듯이 이 전파 감염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젊은층 감염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고령층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파 규모 자체를 줄이고 또 이제 젊은층으로부터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가족이라든가 지인 모임 중에는 이렇게 연령 같은 것들이 잘 섞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령층이 대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령층 감염 자체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전체 전파 규모 자체를 줄이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든가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완전 뭐 딴 세상, 딴 이야기 같습니다만 네. 워낙 뭐 화랑이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경제 지표만 보면 마치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만큼 실물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망을 내냐면 이런 상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방역이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이런 뭐 경제 봉쇄가 때때로 나오게 된 경우에는 내년까지 12조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된다. 예. 1조 달러가 거의 한 1200조니까요. 12조 달러라고 하면 1경 2천조, 뭐 환율로 따지면 1경 5천조 원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보통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한 달 혹은 한 달 반마다 계속 수정 전망치를 내놔요. 근데 문제는 이 수정을 하면서 전망치를 내놓을 때마다 향후 경기를 좋게, 즉 개선이 아니라 더 나쁘게 바라보는데 예. 엊그제 나왔던 가장 최근에 IMF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존이 -3% 역성장이었는데요. 네. 마이너스 폭이 커졌습니다. -4.9%까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우려를 커지게 하고 있고, 당초에는 이제 4월, 5월, 6월 이미 지나갔죠. 이 2분기가 실은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의 바닥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해봤는데, 현재 이제 제2 유행은 아니지만은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다시 경제 봉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어쩌면 2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3분기 혹은 연말까지도 이런 바닥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L자형 침체에 대한, 이러면 정말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네. 바닥을 찍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피자헛이라든가 이런 뭐 대규모 회사들이 뭐 파산 신청, 부도를 내고 있고, 뭐 태양의 서커스, 뭐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다니는 공연하는 정말 큰 회사이긴 한데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물 경제는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인 건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런 왜곡된 구조도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을지 이런 걱정, 우려도 함께 해봅니다. 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그렇습니다. 상태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두고 노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강하게 타격한 곳이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 이제 저임금 근로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측, 사측, 또 중간측 해가지고 셋이 모여서 타협을 보게 되는데, 의견들이 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경영계는 오히려 깎아야 된다 하고 아무리 양보해도 동결 이상은 이제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지금 노동계 측의 반응이 조금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노총과 밑노총이 좀 나눠져서,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인 한 6%대를 올리자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니까 더 어려운 노동자가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을 거의 한 15% 20% 가까이 올려서 이번에 최저임금 만 원을 이제 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노동계 쪽에서도 약간 의견이 나누고 있고요. 네. 근로자들도 뭐 실제로 인터뷰하면 힘드니까 감내하겠다라는 분들, 아니면은 더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누고 있어서 매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올해는 정말로 뭐 힘든, 더 힘든, 더 힘든 최저임금 이제 수준의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그 부분이요. 이번에도 부결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도 있고 뭐 각 그 국가별로 있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TV 있는 주라든가 이런 데는 또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그 수준을 달리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특히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별로 이제 흥망성쇠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업종은 완전히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업종은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소상공인, 특히 이제 사측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많이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본받아서 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야말로 최저 수준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차등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 못 받는 이제 그런 근로자도 거의 20, 30%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 적용을 논하기 전에 최저임금부터 잘 지키는 것을 이제 먼저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 상충되면서 이 소상공인 단체들, 뭐 이 작은 분들은 이제 차등 적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단은 가고, 아마도 내년에 다시 한번 이것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정부가 집단 면역을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인구 면역도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아,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항체 조사를 하는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가 면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번 걸려졌던 분들이 감염을 예방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네. 것을 보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감염률이 높아야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같은 경우에도 14%,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6%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감염통의 자연 면역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에는 아직 감염자 수가 너무 적은 상태가 되겠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항체 검사라는 의미는 아마도 집단 면역도를 확인하는 의미보다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진자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가 이것을 좀 추정해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 규모로 봐서는 이제 전국 5천만 명 기준하게 되면은 지금 한 12,500명 정도니까 발생률이 한 10만 명당 25명 정도 발생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하지만 지역적 차이가 커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중에 283명이 확진자가 있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당 52명. 정도가 이미 이제 감염이 확진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면역이 있는 분으로 좀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는 이미 감염이 되신 분들의 통계가 되겠고요. 예. 또 하지만 또 연령별로도 역시 차이가 있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48명. 그래서 다른 연령층보다 2배 이상 감염이 더 많은 발생을 한 것이 네. 통계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확인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 정도 이제 감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 우리가 이렇게 PCR 검사를 통한 그 확진자 이외에 감염이 어느 정도 더 있었는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혈액을 검사해서 그중에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검사하는 게 되겠는데요. 예. 일단은 항체가 있다는 것은 감염이 지나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월에서 5월 아니면 6월 사이에 지나갔는데 이 검체를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또 좀 추정 시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이 검체를 뭐 5월 초에 했다 그러면은 3, 4월에 감염된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 5월 이후에 또 6월 달에 감염된 것은 또 거기에 이제 혈액 샘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감염이 지나갔지만 언제 지나갔는지 또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또 샘플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서 감염 시기에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언제 몇 명을 채취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렇게 지역별 또 연령별 감염률의 차이도 많고 또 보면 또 종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감염이 더 많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예. 또 직업군별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좀 더 감염률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염률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5천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샘플을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도 사실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가 5천만 명을 다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1,500명, 뭐 1,500명 이렇게 샘플을 기존에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 항체 검사만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제 체혈하셨던 분들 중에서 검사에 동의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항체 검사, 기존에 체혈했던 것을 가지고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분석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언제 채취했고 어떤 사람들을 채취했고 어느 지역에서 채취했고 이것에 따라서 항체 양성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좀 큰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확진자 통계로는 이제 10만 명당 25명 그중에서 뭐 4배가 더 많았다고 치더라도 뭐 10만 명당 100명 이렇게 치면은 결국 이제 10만 명당 100명이 감염됐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조금 좀 추가적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해석할 네. 것인가?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2020년 이제 6월 기준으로 이제 검사한 것이 되겠고 또 이번 가을 겨울이라든지 또 내년까지 또 감염률의 변화 어떻게 생길 것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항체 검사 자체는 좀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이 집단 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또 고려해야 될 뭐 변수라든가 뭐 기준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대상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뭐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일각에선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의 효과와 의의는 우리가 면역이 있는 분들이 면역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효과.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의 효과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자연 면역이 생기셨던 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제 인공적인 면역이 생기셨던 분들이 네. 많이 생겨서 예방 접종을 안 맞거나 못 맞거나 또 예방 접종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셨던 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효과 그것이 이제 집단 면역 효과가 되겠는데 과연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항체가 있어야지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네. 한 60% 이상은 집단 면역 항체가 있어야지 집단 면역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분석에 따르면 한 43% 정도면 집단 면역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에 따라서 또 집단 면역을 위한 항체 양성률에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파력이 세고 강한 바이러스라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계셔야지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전파력이나 감염력이 커지게 되면은 네. 또 집단 면역 효과를 위한 항체 양성률 차이도 또 이제 차이가 또 더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과연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있을 것인가가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지금 항체 백신을 맞으면은 항체가 100% 생긴다는 건 없기 때문에 또 한 70에서 75% 정도 생긴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전 인구가 맞았을 때 이제 그 집단에서 70%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네. 또 미국에서의 어떤 백신 접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나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70%에서 또 60%를 하게 되면은 한 40%밖에 항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혹시 백신의 접종 효과라든지 또 사람들의 접종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